염소가 많을 때는 한 28마리 정도 되고, 적을 때는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새끼 뱀 염소만 두고 나머지 염소들은 다 팔아요. 팔 때 좀 가슴 아프죠. 그래 초지가 좀 부족해지면 겨울철에는 이제 봄동이나 고구마, 호박들을 심어서 이제 먹이로 주고, 이렇게 또 봄처럼 푸른 생풀이 자꾸 올라오니까.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남편하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니까는 이제 봄철에 새끼 낳고 이렇게 가을쯤 되면은 다 팔아버리고 임신한 새끼 뱀 염소들만 이렇게 한 7~8마리, 10마리 정도 키우다가 또 이제 봄 되면 다 새끼를 1년에 두 번씩 낳고 나면은 이것들을 이제 가을에 또 다 팔아요. 그래서 초지 우리는 아무리 사료가 값이 올라가도 걱정 안 하는 게, 그냥 이렇게 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나 고구마 뭐 줄기나 고구마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 먹이니까, 또 초지가 2300평 땅에다가 그냥 칡넝쿨도 이렇게 염소 먹일 것들을 계속 보존하니까 좀 괜찮은 편이에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사료값이 오르면서 염소들을 다 처분했죠, 다른 마을 주민들이.